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면 여러분들 지겹고, 자, 또 중간에 끊어버리면 본인들 보시다가 어느 부분부터 다시 봐야 되는지 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끊어드렸습니다. IT까지 보셨죠? 증권 IT.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방송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불구경하겠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하락하든 말든 더 빠지면 빠질수록 저는 저한테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요, 저는 차익 실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빠지면 빠질수록 낙폭이 크면 자율 반등이 나오거든요. 아마 여기 인근까지 아마 터치할 것 같은데 2420 정도 라인요. 자, 2450에서 20 라인 여기는 지지할 것으로 아마 예상은 됩니다만 지켜봐야 되겠죠. 이 정도 라인, 자, 이 정도 라인은 좀 탄탄하게 지키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해 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상당히 빠졌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의문이네요. 왜 핸드폰하고 이 HDS하고 같지가 않은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핸드폰 문제겠죠. 정말 잘못된 그 정보를 드릴 뻔했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5% 하락했습니다. 그죠? 어저께 미국 시장 투자자 기준으로는 어저께 차익 실현 다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열려 있거든요. 그죠? 자, 나스닥도 이만큼 열려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흔들림이 나온다. 며칠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물 옵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한 예민한 감각이 있거든요. 흔들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1, 2년 한 것이 아니라 선물 옵션만 한 7년, 8년 이상 했기 때문에 주식은 한 토탈 합하면 12년 경력이 되는 거죠. 선물 옵션 7년, 8년 했으면 아마 작은 경험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막 흔들림이 나오거나 페인팅 주거나 이럴 때 본능적으로 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에 대한 분석 확률이 또 높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스닥도 마이너스 거의 2%대 하락. 자, 걱정입니다. 그러나 남의 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다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적어도 이 선은 깨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선은, 자,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 2500선. 왜냐하면 여기 인근 횡보하다가 돌파했고 다시 지지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 될 수 있었거든요. 자,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일단은 수도했죠. 그죠? 일단은 물론 그 근처로 안 왔습니다만 이거 깨지게 되면, 2500 깨지게 되면 상당히 밑에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 낙폭이 크기 때문에 아마 장중에 이렇게 툭 깨고 아래꼬리 좀 달려도 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당장은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내일 같은 날은, 그러니까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은 쉽게 예측하기 힘든 날이거든요. 뭐 힘든 날은 힘들다고 말씀드려야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여기 지켜야 됩니다. 866 라인. 자, 요거 먼저 지켜야 되겠고요. 900을 지켰어야 되거든요. 900을 다이렉트로 깨버렸습니다. 저 여기서 꼬리 닿는 이유도 있죠. 자, 884가 여기 이평선 지지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강하게 한번 랠리 했으면 한 번에 죽기보다는 슈팅도 걸렸고, 자, 이렇게 또 지지하려는 그런 모양도 나오면서 갑니다. 코스피보다 원래 긴 추세는 어차피 코스닥이 괜찮았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차트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크기 똑같이 놓겠습니다. 183개죠. 여기 183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니까요. 자, 모습 보십시오. 스무스한 완만한 상승세 조정도 나왔었고요. 어떻습니까? 가파른 상승세.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더 좋아요? 종목이라고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더 좋죠. 그러나 어떻게 해라 했죠? 매수 타이밍이 닥터 K가 말씀드릴 때, 이런 데서 돌파할 때, 이런, 적어도 이런 데서 매수를 하셔야지, 아니면 이런 데. 자,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이런 시점. 그 다음에 앞전 직전 저점을 지지받고 60일 인근이고 돌파하는 시점이나 20일 돌파 확인한 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수 있었던 부분은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이 지점 말고는 살 만한 자리가 없거든요. 강하게 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했었어야 되죠? 제 닥터K는 여기서 아마 코스닥이 더 좋을 겁니다. 안 빠질 겁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의 주식시장 돌려보십시오.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 갔잖아요, 그죠? 뭐 여기 확 갔습니까? 이렇게 아마 비실비실 대고 있었을 겁니다. 자,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 비실비실 대면서 내려왔고 조금 반등해서는 옆으로 계속 횡보 중이었는데 코스닥 날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런 데서 산다는 겁니다. 이런 데 제가 표해 드릴게. 자, 이런 데서 이제 코스닥 살랐고, 그것도 셀트리온 이런 거 있죠? 최고 꼭대기 있는 거,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 셀트리온 이런 데서 살려고 그러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방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볼까요? 이런 데서 살라고 그런다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가 올랐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계산할게요. 6만 원에서 11만 원이니까 5만 원 올랐죠. 거의 8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가지고 얼마를 먹겠다는 겁니까? 이틀 만에 60% 올라갔고 3일 만에 80%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3일 만에 80% 올랐는데 그 꼭대기에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20% 가까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 보시면 개인이 많이 샀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최근에 개인이 사고 있죠, 그죠? 외국인은 팔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팔고 있거든요. 그죠? 팔고 있죠? 자, 월요일날 쿵 하고 깨지면 여기 있는 사람도 전부 손실 나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한번 볼까요? 개인 많이 사더라고요. 보십시오. 집중입니다, 개인. 외국인 팔고 있죠? 아직까지 붙들어 놨거든요. 그죠? 내일 어떻게 될줄 아십니까? 밑으로 푹 빠질 겁니다, 아마. 25만원까지도 잘 터치합니다. 왜냐하면 2%대, 3%대 가까이 만약에 폭락 나오면 코스닥 상승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빠질 때더 심하게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차익 실현하는 세력들은 죄송합니다. 아유, 아침이라서 목이 상당히 안 좋네요. 그래도 닥터K가 가수 출신인데. 목소리가. 아, 이제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나참 미치겠어요, 진짜. 예?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30만 주를, 자, 20만 주 사면 얼마일까요? 자, 계산하겠습니다. 정확해야 되니까. 30만 주를 곱하기 20만 주 사면, 어머나, 600억이네요? 자, 지금 600억, 600억, 아, 계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100만 주 샀잖아요. 6천억 샀다는 겁니다. 예? 6천 맞습니까? 3천억 샀다는 거네요. 맞죠? 예? 아, 제가, 저도 어차피 개인 투자자니까 이런 분들 앞으로를 생각하면 제가 너무 답답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저 기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농담 삼아 저하고 관계 없거든요 했지만, 장이 막 폭락하고 하면 제가 손실 본 것도 아닌데, 저는 지인이 수익 내고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기분 안 좋은 겁니다. 1000억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맞죠? 100만 주니까 3000억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산수가 좀 어렵네요, 그죠?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다시 해볼게요. 자, 30만 주 곱하기 100만 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1000억, 3000억 맞습니다. 3000억 맞네요. 참, 여러분들. 3000억이 10% 손실 나면 얼마입니까? 300억입니다, 300억. 10%안 빠질 것 같아요?
13만원 빠지면 10%죠. 2만, 27만원 빠져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25만원까지. 25만원이면 30만원에 몇 프로입니까? 8%, 38, 24. 한 9% 가까이 되죠, 그죠? 9%면 막 그냥 10%로 합시다. 여기서 밑골이 달 수도 있으니까. 3천억에 10%면 300억입니다. 300억. 그냥 하루 이틀만 300억 날아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퉁 하고 깨지잖아요. 다 던집니다. 거의.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저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20만 원이면 땡큐 하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것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도 팔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만큼 오를 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인근 대충 10만원으로 보겠습니다. 10만원에서 지금 37만원이잖아요. 27만 4천원 올랐으니까 274% 올란 겁니다. 몇 개월 만에? 자, 반년 만에 7월달부터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다 치고 그러면 자, 9월달부터니까 몇 개월입니까? 뭐, 한 6개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둘, 셋, 넷, 다섯. 5, 6개월 만에 두 배를 넘게 벌었지 않습니까? 뭘 바랍니까? 5, 6개월 만에 270% 벌었는데요. 차익 실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 2, 3, 4, 5. 5파도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부터 해도 되고요. 엘리어트 파동.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락. 엘리어트 파동은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 5파 나오고 난 다음에 A, B, C 조정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딱 오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22만원 정도까지 A, B, C 25만원 좀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이제 살려고 대기했다가 사면 되는 것이지 여기 이런데 여기서 못 샀다면 살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 이후로는 살 못 사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이런 데서 샀는데요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찔끔 먹어도 자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도 계시고요. 여기서 사서 이만큼 찔끔 먹고 자 여기 빠졌는데 당일날 다시 사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팔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35만원 안 가면 안 판대요. 기준이 막 다르거든요. 어떤 종목은 아침에 들어갔다 잠깐만 오르면 팔고 어떤 종목은 35만원 간다. 물론 뭐 본인의 분석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썩 좋은 분석이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5만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폭락 나올 때 못 버티고 던지고 나면 자 메롱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지수 예측도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좀 소극적으로 하셔라. 그리고 차익 실현하면서 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자 증권주 그 다음에 증권주 괜찮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내수주 괜찮다 그랬습니다. 신세계 어저께도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안 빠지지 않습니까? 종목 선택을 잘하면 이렇게 빠지는 마이너스 1%가 넘는 폭락장에서도 마이너스 1% 가지고 폭락이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법 하락폭이 있는 장에서도 이렇게 굳건하다는 겁니다. GS건설도 뭐 어디 심하게 빠집니까? 그러나 팔고 난 다음보다는 빠졌죠. 이런 것도 저는 한번 팔고 끝나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3만 1000원대 그 다음에 3만원 중반대 정도 오면 여기가 전고점이지 않습니까? 돌파된 고점은 지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일도 올라오고요. 기다렸다 또 보고 괜찮으면 사면 되는 겁니다. 자 외국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틀은 팔았습니다만 그죠? 기관도 샀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우리 여기 가서 파는 겁니다.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12% 넘게 먹었는데요. 딱 많이만큼 목표치만큼 먹는 겁니다. 여기서 목표치가
3만 한 3천원 4천원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3만 3천원 팔았으면 됐죠. 목표치 안 갔다 안 판다고요? 시장을 봐야죠. 그리고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냐? 현대차 여기서 사서 딱 요까지 먹으려고 막 먹었거든요. 16만 2천원 아마 방송들 다 증거가 될 만한 자료도 올려놨으니까 뭐 거짓말 하는 건지 말 맞추는 건지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2-3일 동안의 스윙 매매인 겁니다. 무조건 쭉쭉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장세에 따라서 GS건설을 왜 길게 들고 갔는데 자 여기 볼게요. 여기부터 샀으니까 1월 17일 날 그럼 장을 볼게요. 자 1월 17일 날 자 여기죠. 자 이제 코스피 위로 올라갈 것 같다 말한 날이 여기이고 그 전부터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보셔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오게 되면 신고가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1월 17일 볼까요? 자 1월 17일 자 신고가는 안 들어오고 외국계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로 횡보 좀 더 하다가 이제 쫙 같이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히려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윙보다는 2-3일보다는 좀 더 길게 들어간 겁니다. 저 끼워 맞추기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서 사서 쭉 들어간 겁니다. 지수 상승할 때 같이 수익률 극대화. 근데 현대차는 왜 2-3일 정도밖에 안 먹었냐고요? 자, 이날 샀거든요. 자, 며칠인가 하면 29일이거든요. 사실 이날 제가 조금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근이었거든요. 날짜 29일 고점대 아닙니까? 목표치 다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사는 것이 좀 주저되긴 했으나 그래 짧게 들고 간다. 시장 조정 받아도 가는 종목은 가니까. 자 그때 인근에 현대차 볼까요? 자 29일 한번 볼까요? 자 외국계 들어오네 확인 딱 했거든요. 그죠? 장중에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관도 들어왔네. 고 그러면 며칠만 짧게 16만 2천까지 먹는다 스윙으로.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제 전략에는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목표치 16만 2천원 미리 지인한테 말씀드렸고요. 16만 3천원 16만 3,500원 팔지 않습니까? 미련 안 부리고. 자 어저께도 기관 외국인 다 샀지 않습니까? 현대차 수급 분석이 틀린 게 없다는 겁니다. 장중에도 그렇게 분석해 나간 것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장이 박살이 나는데 아 같이 등달아 피해보기 싫다 그냥 짧게 끊고 나와. 그래 전략매도 작전 성공 아무 부담 없어. 빠질 땐 빠져 더 좋아. 딱 기다렸다가 아이고야 하고 다 던질 때 난 사.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래퍼 비슷하게 라임이 좀 들어갔는데 어때? 물 한 모금 잠깐 마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닥터K는 여러분들하고 쌍방향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 들어와 있으면 한번 들어와서 채팅도 좀 남겨주시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주식 관련 대화 밤새 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예전에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할 때 6시간 스트레이트로 그것도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온 거 빼고. 그래서 이렇게 주식 매수 매도 하는 데는 다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가면서 조금 길게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짧게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당일날 매매하고 말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당일날은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자 16만 2천원 단기 목표치 왔는데 일단 홀딩 사인 드렸습니다. 전업과 직장인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다른가 하면요 전업은 여기서 매도하고요 약간 눌릴 때 왜 목표치 왔는데 밀릴 거 보이니까 그러면 밀려도 여기 지지되는 거 돌려낸 게 탄탄하게 받쳐놓고 돌려냈기 때문에 여긴 건가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밀릴 걸 알기 때문에 단타 치는 겁니다, 이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2월 1일 날 분봉으로 하는 겁니다. 단타는 2월 1일 날. 자, 여기 인근에서 밀릴 때 팔고요. 다시 돌파할 때 사고. 그럼 올라가고 또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드리면 또 못 믿죠. 닥터 K 그러면 했던 실시간 매매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자, 요새 하는 주식 기초 강의, 오늘의 주식 시황, 종목 방송, 해외 선물 실전 매매 방송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방송을 안 빼먹고 다 올려놨어요, 제가. 버는 날, 잃는 날, 다 올려놨어요, 여기. 그죠? 어떤 사람들은 벌면 올려놓고 자랑 막 하고 이러면 안 올려요. 제가 실시간으로 본 것도 있고 한데 부끄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잠깐 하이라이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실전 매매 하이라이트 있죠. 제가 편집했던 내용들입니다.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이거는 광고 넣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잠깐만 한 2분 정도만 보시죠.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자, 실제로 이렇게 분봉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뭐 70만 원 수익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수익이 크고 작고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방송 잘 나가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인데 모니터링 하는 거하고 상당히 딜레이가 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혹시 방송 끊겼나 싶어서 제가 지금 한번 체크해 봤던 겁니다. 자,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방송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제가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분봉 매매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저는 이 크루드 오일 매매하거든요. 해외 선물 매매합니다. 그리고 아마 6월달부터는 크루드 오일 매매하는 거 제가 방송으로 좀 올릴까 생각 중인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여러분들 매매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선물 옵션 어떻게 매매하는가, 크루드 오일 매매는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매수 매도 손절 홀딩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목표가 선정 뭐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댓글을 10개만 달아주시면 공개하겠다는데 아무도 안 달더라고요. 제가 참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닥터K 아직까지 참 인기가 없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고지 필독 방송 있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고 같이 매매하자는 것도 아닌데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방송을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지켜보겠다 그 뜻인데,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됐으면 이득이 되는 건데. 자, 됐고요. 자,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 시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현대차 왜 그렇게 했는지, 자, 단타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다, 자,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 오늘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악도 좀 잔잔히 깔아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장세에 따라서 단타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2, 3일 정도의 현대차처럼 스윙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GS건설처럼 이렇게 한 마디를 먹을 수 있도록 들어갈 것이냐. 이 마디를 쫓아갈 때는 날짜, 동기간 법칙도 있다 그랬거든요. 이 정도 보시면 10일 정도 상승했으니, 자, 여기서 며칠 안에 반등하면 좋다. 적어도 50%나 60%인 날짜인 6일, 이 정도에서 반등하면 좋은데, 동기간, 적어도 10일 안에 반등해야 된다. 그럼 반등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오를 수 있느냐? 또 11일만큼, 여기 11일만큼 오를 수 있다, 이것이 동기간 법칙이거든요. 뭐 끼워 맞춘 거 있습니까? 그래서 매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7일, 여러분들 융통성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 되거든요. 오르기 시작한 첫날이잖아요. 자, 8일이지 않습니까? 7, 8일 대략 날짜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융통성 있게 보셔야 되거든요. 아, 다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시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셀트리온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8일 올랐는데 하루 조정 받는데 산다 그럽니다. 볼까요, 셀트리온? 자, 여기서 며칠 올랐는지 그럼 볼게요. 14일 올랐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조정 받는 이날 사가 욕한단 말입니다.
그럼 사라 하겠습니까? 노! 오를 만큼 올랐고 이틀밖에 조정 안 받았는데 며칠 조정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7일에서 8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6일. 그리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자, 여기 할게요, 일단. 자, 며칠 정도면 된댔죠? 14일이니까 이거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잘안 보이니까. 14일이죠? 14일의 절반이면 며칠입니까? 7일이죠? 자, 7, 8일 이후 60% 매드립니까? 6, 4, 6, 23, 8, 9일 되지 않습니까? 저 어떻습니까?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날 정도에, 내지는 이날 정도에 사볼까요? 하면 그래도 부담되는데, 이날 사겠다면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분석 기법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 말씀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지금 전부 다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방송에서는. 자, 그러면, 이런 부위에서 지나간 거 보고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분석하는 기준들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매매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오면 사볼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며칠인가? 이것은 앞뒤로 횡보 구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꼭 그날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인근에서 날짜가 일단 매치는 됐죠. 상승,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정. 자, 날짜가 매치됐는데 내일 만약에 월요일날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날짜에 대한 변동성 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너무 깊게 이거 말씀드리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기간 같은 것도 좀 보셔야 된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어나가죠. 자, 그리고 닥터K의 분석이 상당히 확률이 높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중에는 뭐가 최고 좋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현대미포가 가장 좋다 그랬거든요. 볼까요, 진짠지? 자, 아직까지 못 돌려냈고요. 자, 아직까지 못 돌려내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미포는요, 돌려내고 눌림목 주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상승 예상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전자에서는 세 종목 중에서 LG전자 가장 좋다 했죠. 삼성전자, 비리비리, SK하이닉스 비리비리, LG전자. 갔다가 이제 조정 시작.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자동차 중에는 현대차, GS, 현대, 모비스, 기아차 이렇게 있는데, 기아차 같은 거 아직 안 좋다 그랬거든요. 이게 가장 좋다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 물론 단기 박스권이지만 요거 돌파해내면 17만 원 이상 간다고 보거든요. 현대차, 현대 모비스. 자, 아직 멀었죠, 그죠? 모양이 아직까지 더 올라타야 됩니다. 기아차는 더 멀었거든요.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볼 듯말 듯. 야, 장대 거래 서면서 이제 돌파 시도. 이제 한번 관심 좀 가져보는 정도입니다. 올라가고 다시 눌리고 이거 돌려내고 탄탄하게 지지받고 그 다음에 관심 가지는 것이지. 자,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일단 관심 종목에는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아차. 이제 한번 관심 가져봐야지. 이렇게 추가 종목 딱 올려놓는 겁니다. 자, 조건은 아직 좀 멀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눌리고 다시 갈 때. 그러면 완전히 이제 정배열로 돌았을 거거든요. 닥터K가 종목 분석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같습니다. 그죠?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저렇게 하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지금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편안하게 닥터K의 일상을 또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먹방도 보시고 뭐 술 먹는 것도 보시고 남의 데이트하는 것도 보시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좋아하고 방송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저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주식하는 사람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보고 월요일 아침 걱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일까 종목 분석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냥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차트 한번 떡 보고 아 이거 괜찮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추세를 이렇게 돌려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저점을 높였죠.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추세선으로 추세대를 이루면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 저점 부위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좀 멀었다고 한 이유가 하락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 이런데 가면 곳곳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다시 눌리고 또 올라가도 눌리고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돌아내는 거죠. 기아차 관심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전에 기아차 하지 마세요. 기아차 아닙니다.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왜 돌변합니까? 이제 타이밍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관심 종목이 딱 넣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아차 이제 관심 좀 가져볼 때 됐다. 자,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렸고 추천주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세 종목 중에 어떤 게 가장 괜찮습니까? 그래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단하게 다 받쳐놨지 않습니까? 차트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기아차 원래 안 끼워줬는데 이제 좀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관심 투여놨는데 별로 언급을 안 했을 겁니다. 왜 안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급등했거든요. 차트는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제가 코스닥 관심 종목 올린 시점이 뭐 한 여기 인근일 겁니다 아마. 급등했는데 괜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괜히 전 추천주 아닙니다 해도 여러분들 쫓아가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쫓아갔다가 올라서 다행인데 만약에 푹푹 빠지고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좋아 보여도 뽑아놓고도 실질적으로 많이 언급했던 것들은 이렇게 돌려내고 이제 부담없이 가는 이런 종목들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추세 한번 보십시오. 뭐 크게 폭락한 거 있습니까? 자, 대화제약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차익 실현 해야 된다 그랬고 이제 진짜로 어저께 차익 실현 하셨어야 됩니다. 차익 실현 못했으면 25,000까지 그냥 빠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주식은 무한정 올라가기만 한 것도 아니고 무한정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 종목이 너무 안 좋다면 그러다가 없어지겠죠. 무한정 올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올랐다가 또 좀 조정 받았다가 또 올랐다가 그 종목이 괜찮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챙겨가면서 가셔야 되는 거죠. 아, 서울반도체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긴 했는데 주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건 빼버리겠습니다. 이제 뺍니다 여러분들. 아니죠, 이거 제가 그래도 주식 기초 강의 내지는 오늘의 주식 시황할 때 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좀 길 거기 때문에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제가 22만원 잘 안 깰 거다 말씀드렸는데 깼습니까? 돌려보십시오. CJ 오쇼핑 제가 여기서 차익 실현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아마 22만원 잘 안 깰 겁니다. 거기서 강하게 반등 나오면 또 다시 관심 한번 가져볼 수 있겠으나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안 깨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평선 돌리기 시작하면 잘 안 깨집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그 종목에 엄청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그런 것을 저는 12년 동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석에 대한 확률이 높은 거죠. 저 주위에서 이런 거 막 접근하거든요.
자, 직장인이 이런 거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투자하는 거는 그분이 하는 거니까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는데 뭐. 저한테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 잘 내고 있다는데 걱정됩니다. 매매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단점이 있는 부분을 제가 포착한 게 있는데 닥터 K TV 시청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하면 상당히 도움 될 텐데 제가 그래 말씀드렸는데 자,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저도 다볼줄 알고 할줄 압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께 그런 거 자꾸 언급하다 보면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든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가격만 보기 때문에 42,000원 하다가 36,000원 하네. 싸네. 사야지. 사긴 뭘 사요? 잠깐만 뒤지는데 밑으로. 비속어 좀 섰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 차리시라고. 잘못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싸다고요?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갈 만큼 가고,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엘리어트 파동 5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잠깐 반등 나와도 다시 밀리는 ABC로 가는 하락으로 이제 꺾이기 쉬운 그런 타이밍인데, 어저께는, 그러니까 이틀 전에 무조건 던졌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사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개인들 언제 샀는지 한번 보실래요? 29일 정도부터 많이 샀습니다. 29일이 언젠가 볼까요? 자, 여기 인근에서 많이 샀습니다. 한 3, 4일. 손해죠? 아이고, 더 손해. 하루 더 빠지면 놀래가 다 던집니다. 자, 그런 것이 가장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로에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도 뭐 여기 비교해서 좀 올랐기 때문에. 신라젠도 처음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관심권에 안 넣어두다가 뒤늦게 좀 관심 종목권에 넣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닥터K가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을 좀 해주십시오. 자, 방송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